그리고 이제 레벨 11에는 진짜 빨간색으로 변했죠, 색깔도. 이제부터는 루피가 이기기 힘들다 하면서 색깔이 변했다. 거프가 늙은 거프도 솔직히 아카이누, 카이도 이런 것보다 위라고 평가받는데 또 전성기 기준으로 비교를 한다? 루피의 죽음이 나오지 않나. 뭐 손자 설정 이런 거 다 떼고 둘 다 약간 전력으로 붙는다 치면 와, 거프랑 루피가 붙으면 일단 전성기면 내가 볼 땐 아직은 거프가 이기지 않을까. 솔직히 거프가 또 패기가 압도적이라서 야 너 뭐냐 이러면서 변해봤자지 이러면서 개패버릴 수도 있다. 자, 이렇게 거프가 전성기 때는 또 록스의 적단을 괴멸시키면서 해군 영웅이라는 칭호를 얻었습니다. 센고쿠가 이런 말을 하죠.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악의 진격 록스의 적단, 그 진격을 갑벨리에서 거프라는 사내가 막아섰다. 와, 엄청난 업적을 세웠어요 진짜. 그 루피가 그나마 상대할 수 있는 방법은 얘가 무능력자이기 때문에 압도적인 크기로 좀 누르는 수도 있어. 봐주란 건 거프 한 1000마리만한 크기의 주먹을 날리면 거프가 받을 수 있을까? 받을 수 있다 이 새끼야 이러면서 무장색으로 받을 수도 있어요 거프급이면. 그럼 뭐 답도 없기만 하지만 뭐 거프가 워낙 또 세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중장 시절에는 뭐 올중장이긴 하지만 올중장? 시키를 또 막아내면서. 근데 이건 오히려 망신이 아닌가? 센거프 디오가 출전했는데 시키가 반나절이나 버텼다네? 아 근데 더럽게 싸웠을 순 있어. 아 둥실둥실하면서 날아다니면서 센거프 쪽에는 물방울 계속 뿌려서 변신 못하게 하고 거프한테는 잔해를 계속 던져서 시야를 방해하기만 했다. 하여튼 시키를 잡아냈고 거프가 왜 자신이 해군 영웅인지 증명을 했습니다. 센거프와 함께. 그리고 불닭을 좀 안마해준 장면인데 불닭이 방심했다 한들 아무한테도 상처를 안 입는 불닭이 날아가서 머리를 부여잡고 전쟁 끝나고 붕대까지 했어. 현재까지 마르코가 막아낸 공격, 카이도우의 보로브레스, 빅맘의 헤블리파이어, 아카이누의 명구, 아오키지의 아이스블록파르치잔, 키자루의 팔척 경공호, 이거 맞고 피1도 안 달았어. 킹킨의 동시공격도 갑자기 거프 날아와서 딱방 때리니까 와, 변신까지 풀리면서 딸피로 변했습니다. 자, 그리고 레벨 12 이제 흰수염이 나왔습니다. 와, 거프 흰수염 우열은 모르겠지만 솔직히 상대하기는 얘가 더 빡세다는 게 흔들흔들면 막 탕탕탕탕 하면 진짜 빡셀 거 아니야. 흰수가 말할 수도 있어. 흔들 열매가 더 좋다 이 새끼야 이러면서 니카루피 까불지 마라 이러면서 팰 수도 있어요. 흰수염이 또 전성기 시절에는 폐휘감도 쓰고 흔들흔들도 쓰고 무장색도 쓰고 칼도 쓰고 와 다 완전 진짜 종합 선물 세트급이야 이 사람은. 자, 이렇게 로저와 충돌을 보여주는데 와 이거 보고 역대급 충돌이다 하면서 루피가 이 공격을 맞았으면 어떻게 됐을까? 흰수염이 내리찍는 공격. 아 루피는 봐주란 건으로 약간 대응을 하고 솔직히 흰수염의 전력도 아닌 게 흔들을 안 감았어. 흔들까지 휘감아가지고 이렇게 찍어버리면 이제 루피가 진짜 아직은 안 되구나. 자, 그리고 늙은 시점인데 일단 거인 형제를 양악하는 장면인데 이 흔들흔들 열매가 사귄 게 거인 불쌍합니다. 지 원을 만들고 살짝 룸 마냥 마음대로 하거든. 룸보다 실제로 좋지 않을까요? 박이력면에서는 훨씬 세요. 흰수염이 쓰는 거면 진짜 흰수 로저가 빅맘 다구리 같다 생각해봐. 빅맘 진짜 비명 지르면서 도망갔을 거야. 자, 그리고 여기서 늙은 인수염이 대장 아카이노한테 실제로 이겼잖아 솔직히 말하면. 그렇기 때문에 이 전성기의 흰수염이면 제 아무리 니카루피라 할지라도 상대가 안 될 것 같다. 솔직히 이거 맞으면 몽콜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흰거로라고 흔히 불리죠. 전설의 3인방 흰수염, 거프, 로저 중에서 제일 세다고 평가받는 해저왕 로저입니다. 왜냐하면 이 친구가 시한부 생명이 1년 남은 시점에 피를 토하고 비틀거리는 시점에서 흰수와 완전 대등하게 싸웠기 때문에 와 만약 병이 없었다? 그러면 이 로저가 아마 제일 세지 않을까? 그것도 아닌 것 같고 카무사리 이 기술 이름이 뭐냐? 신잡기입니다. 루피 열매가 태양신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카운터지 않나. 카무사리 신잡기로 진짜 태양의 신을 도륙을 내버린다. 그리고 이 기술이 쩌는 게 오뎅이 이때만 하더라도 칠무의 상위권 사체관 2체관들급이다 이 정도 평가는 받았는데 원콤이야 카무사리 한방 하더니 뭐 원콤이 나버렸습니다. 그리고 로저가 또 폐황색 폐기를 휘감는 경지를 그냥 넘어서 방출을 시키는 기술을 보여줬습니다. 그렇죠. 이 친구가 방금 검을 휘두르니까 폐황색의 형태를 띤 무언가가
오뎅을 쭉 밀고 날아갔어. 그리고 오뎅이 지명상을 입었어, 딱 봐도.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는 폐왕색이 유독 강하다. 자, 그리고 흰수염과 폐왕색을 이렇게 휘감은 다음에 반나절 동안 싸우는 장면인데, 이때가 수명이 1년 남은 시점이다. 그리고 이 노인들이 대단한 게 4일 동안 싸우고 난 다음에 아직도 익하고 있어. 폐왕색이 이렇게 눈에 보이게 휘감겨 있는 게 보이지 않습니까? 솔직히 4일 동안 싸운 흰수염만 하더라도 사체관들 다 온겁낼 것 같은데 로저랑 합공하면. 근데 여기서 좀 웃긴 게 밤엔 안 싸워. 밤의 협정이란 게 있는데 밤에는 그래도 잔다. 자, 그리고 초대 해적왕 아닙니까? 루피가 아직 해적왕이 안 됐어. 그렇지만 로저님이 해적왕 정점까지 갔다 온 남자이기 때문에 또 해적왕 버프도 있을 거야. 원수 버프가 있듯이. 그래서 루피가 해적왕에 등극을 하면 로저를 넘을 수도 있지만 아직은 로저한테 안 될 것 같다. 솔직히 로저가 또 이미지가 엄청 세 보이긴 해요. 막 유쾌하고 이래서 그렇지 마따이 한정에서는 얘가 좀 잔인해. 그렇기 때문에 카무사리 신잡기를 루피의 배에 꼽으면 루피의 변신이 풀려버리지 않을까. 자, 일단 이제 레벨 14 패트릭 레드필드입니다. 이 사람이 보편적으로는 흰고로보다 위라고 평가를 받긴 한데 저는 솔직히 흰고로보단 아래라고 봅니다. 이 사람의 능력이 또 개사기인 게 젊음을 뺏어올 수 있거든. 그래서 루피의 젊음을 뺏어서 자기 늙었거든. 젊어지고 루피가 늙어지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을 연출했어. 자, 그리고 이렇게 박지박지 열매가 사기인 게 얘가 흰수형으로 변했네. 아무리 늙어도 젊음을 유지할 수 뺏어올 수 있다. 전성기를 유지하는 게 좀 사기적인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게 또 유지하기 어렵다고 하시는데 안 어려운 게 아무나 잡아서 뺏어먹으면 돼 그냥.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리고 레벨 15부터는 아직 완전 논외급 강자로 평가받고 있는 조이보이가 나왔습니다. 조이보이가 이게 무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런 말들이 많지만 최초로 태양신 열매를 각성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무력은 반드시 탑재를 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이보이 이 친구가 원피스를 남긴 인물이기 때문에 원피스를 찾는 게 그렇게 힘든데 남긴 인물이다? 오, 장시자다 이 친구는. 그리고 태양신 니카까지 각성했다? 약할 수가 없네. 자, 그리고 조이보이의 이렇게 동료라고 밝혀진 인물은 즈니샤인데 아니 애완동물이 모조리 대단해. 이 사람은 솔직히 얼마나 센지 모르겠지만 애완동물의 강함을 한번 봅시다. 루피 애완동물 초파, 로우 애완동물 배포. 근데 이 친구는 즈니샤? 이 즈니샤가 얼마나 세냐면 제기 원코프다 버려. 근데 체급이 정말 사기야. 35km야 진짜. 저 사람이 35m가 아니라 사람은 아니지만 저 동물이. 자, 그리고 이제 레벨 16은 원피스의 최종 보스로 추정이 되고 있는 이무라는 사나이입니다. 이무, 이 최종전에서 아마 붙지 않을까. 최종전에서 루피가 이제 원피스를 찾고 조이보이가 남긴 무언가를 본 다음에 세계 운명을 바꾸기 위해서 세계정부와 붙게 되고 거기서 이무와 최종전에서 승리하고 원피스가 완결하지 않을까. 이거 보니까 뭔가 이무가 밀짚모자를 사고 싶어하는 느낌이야. 모델 15억짜리 모델. 실착용한 모델이고 루피 전 사람이 이무가 백화점 쇼핑으로 온 것 같다. 그리고 그 다음 와 이거는... 근데 이무의 능력인지 고대병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무가 한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무의 파괴력이 이 정도다. 그래서 니카 루피가 이걸 버틸 수 있을지도 의문인데 이무가 전력을 드러낸다면 제 아무리 니카 루피라 할지라도 이무한테는 좀 아직은 지지 않을까. 와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니카 루피가 지금은 진짜로. 하지만 아무리 최종전에서는 와, 결국 이게 붙어야 돼. 원피스 고트들 아니야 얘들이. 원피스 최종화죠 이게. 로저조차 끼지 못하는 라인업 아니야 여기가. 조이부의 의지를 이어받은 루피가 이무에 대항한다. 자, 그리고 레벨 99에 이제 사이타마. 사이타마가 원피스 세계관 오면 어떻게 될까요? 와, 이 사이타마가 모든 스탯이 99야 아니 일단 보폰 버틸 수 있는 애가 내가 볼 때 카이도우 버틸 수 있나? 보펀, 카이도우, 빅맛? 그 정도밖에 딱 안 떠올라. 그렇기 때문에 사이타마가 나온다면 거푸도 한방 것이다 이런 말이 많이 나와요. 일단 사이타마가 스피드도 굉장히 빠른 게 와 일단은 한 대를 맞출 수가 있냐. 맞춰도 근데 방어력도 99렙이라서 진짜 얘는 이기려면 얘보다 무조건 강해한 사람이 나와야 돼. 그리고 얘가 또 뭐 있습니까? 진심펀치. 예. 야, 그 보로스 나와도 원피스 멸망 아님 솔직히? 이무 조이보이가 안 나왔긴 했지만 흰고로 와 이거 스케일이 섬지오 이런데 얘들은 지구를 보여준다 그냥. 지구 대기가 좀 갈라져 버렸죠.